이제 강가상각 이 부분에 이해 쪼그죠. 이거 이 부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거 볼게 보세요. 취득원가. 아, 요거 참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수선비, 수리비, 수선비다,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선비, 그죠? 보유하면서 수선 들어가죠. 뭐 건물도 수선하고, 그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이런 거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수선비가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하고 조금 들어간 경우 이걸 구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이걸 여기 자산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요거는 자산 처리한다. 요거는 비용 처리하고. 알겠죠?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알았죠? 이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이래 부릅니다. 이걸 자본적 지출. 이걸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다. 알겠죠, 그죠? 그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처리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러냐,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 지출이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죠? 돈이 조금 들었다 그랬죠, 그죠?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자산의 그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지출 등등 이런 거는 자본 지출이고, 요거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현 상태 유지비, 요런 거. 요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다. 알겠죠?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을 포함한다.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요걸 요렇게 잘못 처리했다. 요걸 요렇게 잘못 처리했다. 오류가 생겼다. 오류. 오류가 생겼을 때, 이렇게, 이 어떤 자산 부채에 미치는 영향. 자, 보세요.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본적 지출인데, 즉 말해서 자산원가에 포함할 지출인데 이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이 말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이죠.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산 처리할 것을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은 자산, 실제 자산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적어졌지. 자산 처리, 비용 처리해보니, 그죠? 비용은 실제보다 커졌겠지. 그렇잖아, 그죠? 자산이 작아지면은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도 작아지지. 비용이 커져도 이익은 작아지죠. 작아진다. 알겠죠? 이익이 작아진다. 이걸 우리는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익이 장부상 이익이 적어지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만큼 비자금이 조성된다. 그 요걸 우리는 비밀 적립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죠? 적립금을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그죠? 그럼 이 말은 결국은 비용인데. 비용을 뭐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럼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했으면은 실제 비용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작아졌지. 자산 어떻게 됐죠? 커져버렸지. 자산이 커지면 이익 어떻게 되죠? 커지죠. 비용이 작아져도 이익은 커지죠. 그죠? 이익은 커진다. 실제보다 커졌다. 가공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가공이익. 이익이 커졌다. 물탄 자본이다. 혼수 자본. 이런 표현합니다. 혼수, 물수자. 물이 혼합됐다. 혼수 자본. 이렇게. 예. 요런 표현한다. 요거. 알았죠? 그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자본적 지출을 수지주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오류가 생겼다. 이런 오류가 생겼을 때, 이런 영향을 설명했다. 틀린 거 찾아봐라. 자산 과소. 비용 과대, 이익 과대, 틀리기 마련, 과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걸 이렇게 바꿔버리죠, 이렇게 알았죠? 그죠? 요거 하나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면 여러분들이 자 요런 걸 한번 그려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자본지출은 무슨 계정, 자산이고 수지출은 무슨 계정, 비용이다, 그죠? 알았죠? 요거 예, 그럼 우리 요 부분 잠깐 교재 한번 볼게 보세요. 자본적 지출과 수지출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우리 교재 어디 있나 이러면은.
예, 거기 앞을 장 돌아와서 219쪽에 있습니다. 219쪽에. 이 부분은 219페이지. 취득 후 또는 완성 후 지출되어 있죠. 그죠? 예, 사고 난 후에, 취득 후에 비용, 이 말입니다. 그죠?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220쪽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을 비교해놨죠. 그죠? 비교. 그런 아래 내용들. 자본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지출이고, 수익 지출은 현 상태 유지 비용이다. 예를 들면은 계량, 개조, 확장, 정설, 냉방, 난방, 피난 시설, 엘리베이터 등등. 수익 지출은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 소모품, 자동차 튜브, 건물 또는 벽의 도색, 그리고 또 복구 비용 등등 이런 걸 수익 지출을 한다. 그죠? 제일 아래 보면은 오류 영향이 나오죠. 그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 지출 잘못 처리했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 잘못 처리했다. 바로 이거잖아. 똑같은 겁니다. 알았죠? 요 내용.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교재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세요. 예, 제일 첫 장, 204페이지. 204쪽에 오면은 이제 204쪽에 보시면은 유행 자산의 정의 나온다. 그죠? 요런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재화의 뭐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이다 뭐 등등 이래 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뭐 특징 같은 읽어보시면 되고, 아래 자산의 종류가 쭉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예, 감가상각 자산과 비상각 자산이 있다. 그죠? 토지는 가치 감소 안 되죠. 이거 상가 안 합니다. 이것도 상가 안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상가 안 한다. 상가 안 한다. 상각 안 한다. 비상각 자산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요것도 상가 안 합니다. 건설 중에 있는 거는 상가 안 한다. 땅 상가 안 하고 요거 건설 중에 있는 거 상가 안 합니다. 요걸 나중에 이제 건설이 완성되면은 건물로 대체해 버립니다. 이 계정은 그때부터는 상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식 기준이다. 뭐 자산 인식 기준이죠. 그죠? 우리 자산이라는 거는 뭐 모든 자산이 다 똑같습니다. 인식한다, 장부에 기록한다. 그죠? 그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금액을 우리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요게 자산의 인식 요건입니다. 그죠?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커야 되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금액. 그래서 그랬대. 우리 장부에다가 기록한다. 아래 뭐 문제 그거는 참고 보면 되고. 뒤로 넘기세요. 206쪽에 뭐 취득 원가. 구입 가격. 당연히 취득 원가죠. 그죠? 그것도 이 보면은 반갈로 2번. 직접 관련 원가 이런 거 플러스 한다. 그죠? 복구 원가도 플러스 하고 차입 원가도 모두 플러스 한다.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취득 시에 자산 원가에 요 포함하는 비용 열거 해놨죠. 그죠? 그거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반갈로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 있잖아. 그죠? 1번, 구입 가격. 2번, 직접 관련 원가. 3번, 복구 원가. 4번, 차입 원가. 그죠? 그런데 5번은 뭐죠? 포함되지 않는 거 했잖아. 그죠? 5번은 다르다. 그죠? 요 5번은 포함되지 않는 거. 그렇죠? 그죠? 요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다. 그죠? 요거는 제외잖아. 그렇죠? 요것만 포함한다. 그죠? 요런 1번, 2번, 3번, 4번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자산. 거기 나와 있는 거. 그죠? 구입가격 보세요. 구입가격에다가 관세나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아마 취득세.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빼야 된다. 그리고 직접 관련 원가, 까만데 1번. 거기에 직접 매입할 때 관련된 종업원, 급여,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최초 운송 및 직관의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그리고 5번. 정상적으로 작동지 여부를 시험할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다. 시운전비. 그 시운전 시험 과정에서 상쇄된 재화 요런 거는 마이너스 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시운전 비용은 포함하지만은
생산 과정을 시위 운전할 때 생산된 그 생산품이 있으면 그 수익이잖아. 그 수익은 빼준다. 반대로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 포함하고 복구 비용 포함하고 또 차입 원가도 포함하고 그죠? 차입 원가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르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유형자산의 취득 건설사용 관리 지급 관련 차입 원가 돈 빌린 원가 포함해야 된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나오죠. 5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거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와 있죠. 1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관리 및 기타 간접 원가. 그죠?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전부 뭐가 붙어 있죠? 거기 보니까 1번, 2번, 3번, 여기 뭐죠? 앞에 뭐죠? 새로운, 그죠? 앞에 새로운 나오잖아. 그죠? 1번,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나오고, 4번 오마 관리. 4번, 새로운 관리, 요런 걸 비용 처리한다. 그죠? 요거는 말하면, 요런 비용은 자산 원가에 포함하고, 요 비용은 그냥 비용으로 떨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요거는 포함 안 한다.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관리 및 기타 간접 원가. 그리고 또 다섯 번째를 보니까 5번을 보세요. 이거는 취득시 아니잖아. 읽어보세요. 5번 보니까 사용할 때죠. 그죠?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비용으로 떨어라 이 말입니다. 유형자산을 사용할 때 들어간 거 알겠죠? 요런 그 어떤 게 있느냐? 그거 보니까 기억, 니언, 디귿 나와 있네요. 그죠? 아, 이런 비용들. 그죠? 요런 비용들이 있으면은 요런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해라. 알았죠? 예. 이해되죠? 그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요 1번, 2번, 3번, 4번은 자산 지동에 포함하는 비용이다. 이거 포함하니까 그러면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 되는 거고. 요건 그냥 비용 처리라, 이 말. 그죠? 비용. 그 비용 처리하는 거 요런 게 있다. 그죠? 알겠죠?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 이걸 섞어 놓고, 다음 중 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문제 나옵니다. 예,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비용 처리하는 거는 새로운 관리 사용. 앞에 요런 말이 나오면 비용 처리한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7쪽에 3번 취득원가 결정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부분 보세요. 요 부분. 요 취득원가를 결정하는데, 자, 우리가 집을 샀다. 그죠? 매매. 집을 샀다. 얼마 주고 샀느냐? 1억에 샀다. 취득원가지 뭐. 집을 지었다. 신축. 비용 1억 들어갔다. 이게 취득원가 맞죠? 그죠?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이런 거는 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떤 경우냐? 특별한 경우다. 그죠? 이런 취득은 우리가 아는 거니까 이게 뭐냐? 좀 특별한 거다. 그죠? 특별한 취득이 있다. 좀 별난 거죠. 그죠? 특별한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취득원가를 구할 거냐? 그죠? 특별한 거. 그게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서너 가지. 알겠죠? 요거 우리 정리하자. 취득원가 모르면 없잖아. 1억 주고 샀다. 1억이지 뭐, 그죠? 1억. 그죠? 1억. 당연한 이야기인데, 요런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취득을 했는데, 저 1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게 다 그죠? 내가 기계를 사고, 알았죠? 기계. A라는 기계도 샀다. B라는 기계도 산다. C, 요 기계를 세 대를 산다. 그죠? 요 기계는 얼마짜리냐? 700원짜리고, 요거는 500원짜리고, 요거는 800원짜리랍니다. 요게 원가가. 그런데 내가 요걸 몽땅 산다. 그죠? 몽땅.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전체 합계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00원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몽땅 샀다. 일괄 취득했다. 기계 세 대를 몽땅 사면 좀 할인받죠? 그죠? 할인받았다. 2,000원 주고 산 게 아니고, 이걸 1,400원 주고 샀다. 그럼 A 기계 700원 주고 산 거 아니잖아. 그죠? 2,000원짜리를 1,400원 주고 샀으니, 그러면 A 기계 얼마치 있죠? 응? 그럼 B는 얼마죠? C는 얼마죠? 배분해 보세요. 얼마씩? 얼마일까요?
취득원가가 이 취득원가가 700은 아니죠, 그죠? 얼마 되죠? 응? 자, 보세요. 요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지, 이거. 요거 비율을 한번 보세요, 비율. 몇 프로죠? 그렇죠. 70%잖아. 이것도 뭐 70%다, 이 말입니다. 70%. 알겠죠? 이거 70%. 알았죠? 77이 얼마? 49. 75 얼마? 35. 78이? 56. 결산. 우리 이거 검산하면은 더하면 얼마? 나오겠지 뭐. 그죠? 나옵니다. 알았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걸 우리가 일괄취득. 그럼 첫 번째 일괄취득. 일괄취득. 이런 거. 아, 이런 경우구나. 이해되죠? 그죠? 일괄취득 자산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서 배분한다. 알았죠?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겁니다. 배분. 그, 요거 알았으면은 하나, 우리 그 책에 있는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예제 문제. 우리 일괄 자산에 대한 그 문제가 하나 나와 있을 건데, 나와 있는지 없습니까? 예. 예, 저 뒤로 가서 일단 이제 연습 문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넘어갑시다. 일단 알았으니까. 넘어가. 자, 보세요. 이런 문제 풀 때, 요게 딱 보이잖아, 그죠? 70%. 요게 잘, 그러면 이래도 됩니다. 요거 대 요거, 새로, 여기 몇 프로? 2000에 800은 몇 프로죠? 2000에 800은 몇 프로? 그렇지, 40%잖아. 맞죠, 그죠? 그러면 요것도 몇 프로? 40%. 알겠죠? 요게 40%, 560이잖아. 같아집니다. 알겠죠? 가로나 세로 같아진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잘 모르겠더라. 뭐 거의 보면 이래 가로 세로 보면은 비율이 같아지는데 이런 게 이제 환산이라 하는데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세요. 이 대각선 있죠? 곱하면 서로 같아집니다. 곱한 게. 그럼 이런 거는 만약 계산기로 바로 할 때는 800 곱하기 1400 나누기 2000 하면 요거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 두 곱하고 요거 곱하고 곱행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니 800 곱하기 1400 나누기 2000 하면 요거 넣어버립니다. 계산기를 해버리면. 알겠죠? 그러니 방법은 세 가지다. 그죠? 가로, 세로, 대각선. 요게 뭐다? 일괄취득. 원리만 알면은 문제를 하면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게 일괄취득. 이거구나. 두 번째. 두 번째는 교환. 교환. 무슨 소리냐. 이거 보세요. 그 이제 교환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책을 잠깐 볼 부분에 2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213쪽에. 네, 보세요. 내 거하고 타인 거하고 바꾸는다, 그죠? 네 거하고. 이걸 서로 교환을, 교환. 이 교환인데, 바꾸는데 이 말이잖아, 그죠? 교환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기계라고 가정할게요. 기계에 말하면은 장부상 금액은 100원이고 시중가가 얼마냐? 120원이랍니다. 타인 거 요 장부가 얼마냐? 110원이고 요 시중가 얼마냐? 115원이랍니다. 금액이 다르잖아, 그죠? 예, 이런 경우야. 알겠죠? 내 거, 그죠? 내 거, 장부는 100원짜리, 시중가는 120원이고, 상대방 거는 110원짜리고, 시가 115원이다. 그죠? 이걸 서로 맞교환한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뭐냐? 취득원 거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장부에다가 요 교환으로 인해서 장부에다가 기록할 취득원 거 얼마, 얼마로 써야 될까요? 얼마죠?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잖아.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죠. 뭐 취득은 뭘 할 거냐 이 말이죠. 그죠? 취득 원가. 이걸 우리가 안정해 놓으면은 어떻게 하자 정해 놔야 되는데 안정해 놓으면은 뭐 그죠? 기업마다 다 각각 이거 다 달리 해 버리잖아. 그럼 비교를 못 하잖아. 그죠? 정해 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잖아. 요거는 주고 받아왔으면 이걸 이게 취득한 거 맞죠, 그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걸 하지 말합니다. 이걸 하랍니다. 이거 내 걸로 알겠죠? 이게 더 신뢰성이 높다 보는 거죠. 더 믿을 수 있다. 왜? 검증이 되니까. 알겠죠?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하랍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딱 보니까 두 개잖아. 그죠? 장부하고 시가 또 다르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 지동을 할 때, 예, 여기서 이제 우리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상업적 실질.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실질이 있다. 있는 경우다. 없다. 요렇게 말이 주어집니다. 예. 그러면 상업의 실질이 뭐냐? 이익이 있다, 없다. 알겠죠? 요거 쉽게 말하면 이익. 이익이 있는 걸로 본다, 이익이 없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익 또는 손실. 그래서 여기 결국 이제 이익과 손 묶어버리면 손익 되겠죠, 그죠? 손익을 말, 손익. 손익이 있다 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손익이 없는 경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런 경우죠, 그죠? 같은 종류. 이종하면 다른 종류가 다르다, 그죠? 다른 거. 종류가 비슷한 거 있잖아, 그죠? 요런 같은 종류. 요런 끼리 교환 있잖아. 요거는 서로 막교환을 봅니다, 막교환. 우리 회계에서는. 요거는 서로 막교환. 요거는 서로 교환해서만 이익이 없잖아, 그죠? 있을 수 없잖아. 요거는, 요런 게 말하면은, 뭐냐면은 요거요. 없다 요거고. 이익을 인식 안 하는 거고. 다르죠, 그죠? 종류가. 요런 거 교환은 서로 성이 다른 거. 요거는 팔고 산 걸로 보는 겁니다. 팔고 산 걸로. 회계상에서는 교환이 아니고. 그럼 팔았으니까 뭐가 있을 수 있죠? 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이익이 생기죠. 손실도 생기고. 그래서 그래서 요래 보는 게 두 가지다, 그죠? 정말해서 우리가 상업적 실질이 없다 하는 거는 요걸 쉽게 말하면은 그냥 교환으로 본다는 뜻이고, 요거는 있다 하는 거는 요거는 교환이 아니고 뭐로 본다? 매매로 본다는 이야기다, 매매.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요거는, 요거 보세요. 요거는 뭐로 보는 거다? 매매. 매매로 보는 거, 요거는 그냥 막 교환을 보는 거다. 그죠? 알았죠? 그죠? 자, 그럼 뭐라 하느냐? 보세요. 그러면은, 없다 하면은, 요걸 하면 요거, 장부. 있다 하면 뭐라 하고? 시가. 알겠죠? 요 말이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항상. 있다, 뭐라 한다? 내꺼 뭐라 하고? 시가. 알았죠? 시가. 누구 시가? 내꺼 시가. 이렇게. 없다 하면 뭐라 한다? 내꺼 장부. 요걸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하자. 알겠죠? 요거. 요게 주어지니까. 알았죠? 상업주 실질이 있는 경우다. 실질이 없는 경우도 주어집니다. 없다 또는 뭐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있다 하면은 내 거 시가니까 얼마? 120. 없다 하면은 내 거 장부니까 얼마? 100원. 그걸 물어본다. 취득 원가다. 알았죠? 취득 원가. 그럼 끝났습니다. 그죠? 예. 실질이 있다 하면 뭐라 한다? 내꺼 시가. 알았죠? 없다 하면 뭐라 한다? 내꺼 장부를 지동을 한다. 예. 그럼 만약에 있다 그랬습니다. 손익이 있다. 그럼 손익 얼마고 하면 요거 차이. 요거 차이. 요게 손익이다. 알았죠? 요게 손익. 100원짜리가 120원 되었으니까 20원 올랐다. 그죠? 이익 20원.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웃돈, 현금 주고받은 게 있었다. 그럼 현금 있으면 현금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현금 플러스. 그럼 실제, 요 정도 우리 알고, 실제 문제 풀면서 제가 또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214쪽에 11번 문제 보세요. 214쪽에 그게 예제 문제 나와있죠. 11번 한번 보세요. 11번. 사용하던 승용차를 주고, 신형 승용차와 교환하면서, 현금 500만원 지급했다. 이 문제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 처리 묻고 있죠. 그 붕괴는 신경 쓰지 마시고, 붕괴하지 마시고, 우리 바로 객관식 답만 찾아가자. 예, 자. 내 거니까 교환한다. 그죠? 내 걸 주고 상대편 걸 받아왔다. 편의점 내 거니까 할게요. 교환했는데,
요런 교환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비슷해요. 항상 이렇게 장부와 뭐 시가 알았죠? 장부와 시가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사용하던 승용차는 내 거죠? 그죠? 내 건데 원가는 3,100만 원이고 강가 누이가 900만 원이다. 장부 얼마? 2,200. 그죠? 3,100만 원에서 900만 빼야 되잖아. 2,200만 원 맞죠? 그죠? 장부는 그만 2,200만 원이네. 공정가치가 시가잖아, 그죠? 시가는 얼마? 2,500만 원짜리래. 아, 사용하던 자동차는 지금 장부상의 잔액은 2,200만 원이고 지금 시중가는 2,500만 원이다. 이래죠. 또 신형 자동차는 내 거 아니잖아, 그죠? 네 거. 공정가치는 얼마? 3,000만 원짜리. 요거와 교환한다, 그죠? 교환하면서 또 웃돈을 줬잖아, 내가. 웃돈. 얼마를 줬죠? 500만 원 현금 줬다, 그죠? 아. 웃돈 현금을 500만 원 지급했다. 그죠? 요런 문제잖아. 문제를 우리 요약하면은, 그죠? 알겠죠? 요거 주고, 요거 받아간 거잖아. 그렇죠? 됐죠? 요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취득 원가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취득했던 원가 얼마고, 원가 물었는데 지금 상업지시질이 있다 없다? 그 있다 없다? 예?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책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죠? 있다 그랬네. 있다 그랬다 그죠? 실질이 있다 그랬네. 있으면 요거 뭘 하자 그랬지? 누구실까? 내 것일까? 알겠죠? 내 것일까? 요 있네. 여기 지도원가다. 알겠죠? 있으면 뭐라 한자? 내 것일까? 알겠죠? 내 것이고 요거잖아. 맞죠? 요거. 그런데, 현금도 줬잖아. 더 해줘야지. 얼마? 3천만 원. 알았죠? 답. 요거 더 해줘야 됩니다. 현금 나가는 게 있으니까. 답은 얼마? 3천만 원이다. 알았죠? 만약에 없다. 없으면 뭐라 한다? 내 거? 장부. 요거잖아. 요거. 요건데, 현금 줬으니까 얼마? 2,700만 원. 현금이 있으면 플러스 준다. 알았죠? 현금. 줬으면 더 해줍니다. 알겠죠? 예, 플러스. 알았죠? 플러스. 다시 한 번 더. 실질이 있다. 있으면 뭐라 한다? 내 거, 시가. 요거 현금 나온 게 있네. 요거 더 하자. 더 하면 얼마? 3,000만 원. 알았죠? 자, 마무리 할게 보세요. 있다. 뭐가 있다 그랬지? 뭐가? 여기 뭐가 있다? 손익. 그럼 손익 얼마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있으면 그 얼마고. 제가 방금 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손익은 요거 차이라고 그랬어요. 장부와 시가 차이. 알았죠? 여기 손익이다. 요거 차이요. 2,200만 원짜리가 얼마 됐죠? 2,500만 됐잖아. 얼마 올랐죠? 3만 올랐죠? 이익. 요게 내렸으면은 손실. 올랐잖아. 플러스 300만 원. 답이다. 끝. 이제 이래면은 또 반복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이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꾸 이제 반복하셔야 되고. 있다. 내 것일까? 현금 줬으니까 요 더 하고. 그죠? 또 손익을 물어볼 수 있고. 요 두 가지 묻습니다. 이것도 물어볼 수 있고, 이것도 물어봅니다. 알겠죠? 교환 손익 얼마고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봤나. 요거 차이 2,200만 원짜리가 2,500.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요게 요리 됐다. 그럼 얼마? 300만 원 올랐네. 답. 알았죠? 예, 끝났습니다. 교환. 그래서 교환 끝났다. 이따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복습 문제 한번 다시 연습해 볼 거고, 일단은 기본 이야기를 끝났습니다. 그죠? 요게 교환 문제 교환이다. 그죠? 됐고.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이제 요 세 번째 뭐냐 하면 이제 재건축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도 얼마를 할 거냐. 재건축 다시 집 짓는다 그죠? 재건축입니다. 알겠죠? 재건축. 예, 다시 짓는 경우인데 요건 우리가 예, 교재는 그 앞으로 오시면은 돌아와야 됩니다.
207페이지부터 207페이지부터 이제 그 뒷장까지 쭉 밑에 나오는 그겁니다. 207쪽. 자, 요것도 제가 그냥 설명드릴 테니 보세요. 207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뭐냐. 재건축이다. 그죠? 재건축. 다시 짓는다. 재건축은 다시 짓는 겁니다. 그죠? 짓는데 우리 법에서는 보세요. 요 집을 내가 요런 집을 철거하잖아. 그죠? 다시 짓는 경우다. 그죠? 우리 법에서는 요 두 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이 건물 내 건물이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짓는 거, 새로 짓는 거 하고 요 건물을 옮기는 겁니다.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그죠? 거기서 새로 짓는 거. 두 가지 경우, 알겠죠? 예, 즉 말해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 하고 요 건물은 저기 변두리에 가서 큰 건물이 있는 건물에 있는 땅을 사서 요걸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다. 이전하는 경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전하는데 우리 여기 있던 요 건물 요 자리에 새로 짓는 경우. 알겠죠? 이전하는 경우인데 그 이전하는 땅을 사는데 그 땅에는 항상 헌 건물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보면 알겠죠? 항상 그 맨 땅도 살 수 있겠지 뭐.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나대지. 사서 건물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 보면 항상 헌 건물이 있는 땅을 산다. 이런 나옵니다. 헌 건물이 있는 땅. 알았죠? 그러면 요 건물을 우리 철거한다. 그죠? 요걸 철거하고 새로 짓잖아.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철거했다. 무슨 돈 들어가죠? 철거비 들어가죠? 요때도 뭐 철거비 들어가겠네. 그죠? 당연히 들어가지. 자, 보세요. 요때는 우리가 철거비용 들어가면 내가 사용하던 건 내 건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는 사왔잖아. 사왔으면 요 취득할 때 돈 들어갔지. 사왔으니까. 사올 때 돈 들어갔죠? 취득 시에 또 돈 들어갔습니다. 그죠? 요거는 취득 시 돈 옛날에, 원래 내 거니까 들어가는, 옛날에, 우리 장부 이미. 이거는 내 거니까 옛날에 사놨던 거잖아. 그죠? 예, 그랬기 때문에 사용하던 거면 그냥 철거 비용만 들어갈 거고, 새로 사왔다. 사왔던 비용 들어가지. 살 때 비용. 그죠? 요거 1억 주고 샀다. 그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철거비용 들어가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걸 철거하고 나서 다시 재건축한다. 그죠? 다시 짓는다. 이겁니다. 재건축. 그러면은 이 비용, 요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요 비용. 철거비용 그냥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냥 비용 뜬다. 그런데 보세요.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사왔다. 그죠? 뭘 사왔죠? 건물과 토지를 사왔잖아. 그죠? 그죠? 건물과 토지를 사왔잖아. 건물도 자산, 토지도 자산 맞죠? 그죠? 건물과 토지를 사왔는데 건물을 철거해버렸습니다. 뭐만 남죠? 토지만 남잖아. 요걸 토지로 처리하랍니다. 그때 비용도 토지로 처리하랍니다. 토지. 요 비용은 모두 뭐로 처리한다? 토지에 의해라, 토지. 자, 그러면 이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요 때는 뭐로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뭐로 처리한다? 토지 처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거는 비용 처리한 거지만, 이거는 뭐로 처리한 거다? 자산 처리한 거잖아, 자산. 그죠? 자산 처리한 거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수익적 지출이고, 이거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다. 그죠? 다르죠, 그죠? 비용 뜨는 거하고 자산 처리는 다르잖아. 그죠?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철거비용은, 자, 문제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그 비용은 뭐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고. 취득했다 하거든 항상 뭐로 처리한다? 토지로 처리하면 됩니다. 알았죠? 토지. 그리고, 그럼 이제 건물 질에 들어간 돈 있잖아. 그죠? 재건축 비용 들어가겠죠? 요 비용도 들어가잖아. 그죠? 요 비용은 뭐로 처리하느냐? 건물로 처리합니다. 건물. 완성되기 전까지는 뭐가 되고? 건설 중인 자산. 완성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 완성되고 나면 뭐가 된다? 건물.
요 관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요게 요 구분하면 되죠. 사용하던 건물이다. 그럼 뭐라 한다? 비용 처리하고. 사왔다 하면 뭐를 처리하고? 토지 처리한다. 알았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숫자, 문제, 계산 문제로 만들 때는 요걸 만들어. 요거, 요거. 밑에 요거. 요걸 가지고. 그럼 여기까지는 뭐가 되고 토지 되고 요거는 뭐가 되죠? 건물 되잖아. 그죠? 건물.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봐라. 요게 계산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거 요거 구분하는 건데 요거와 요 경우를 구분합니다. 요 비용은 토지 재건축 관련 비용은 뭐가 된다? 건물이다. 그죠? 알았죠? 그럼 요런 문제를 잠깐 복해 보세요. 208쪽. 208조에 거기에 기본 예제가 하나 나와 있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공장 부지로 10만 원 주고 토지를 사왔다 그죠. 구입했네. 취득했습니다. 토지에 있던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완공했다.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과 다음과 같다. 토지와 건물 취득원가로 각각 얼마로 기록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시험문 이렇게 출제됩니다. 다시 공장 부지로 10만원 토지 사왔다 그죠? 그거 토지잖아 그죠? 어 토지 사왔네. 토지 10만원 사왔다 그죠? 뭐 토지에 10만원 들어간다 그죠? 들어가고 자 그 이제 아래 박스를 한번 볼까요? 이거 사왔습니다. 구건물 철거비, 이거 있잖아. 철거비, 이거 있잖아. 이거 철거비. 어디 가죠? 토지. 그죠? 요거 철거비 토지 들어가잖아. 얼마? 만 원. 들어가죠? 만 원. 여기 포함된다. 그죠? 요거 요 토지 철거비용이니까. 그죠? 사왔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요거. 취득비용은 요거잖아. 철거비용 요거잖아. 그죠? 알았죠? 그 다음 보세요. 뭐가 있죠? 건축 설계비는 건물 지을 때 들어간 거잖아. 여기. 그럼 이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네. 건물에 얼마? 2만 5천 원. 건물에 건축 설계비니까 건물 관련된 비용이잖아. 그죠? 토지 구입 계약 및 소유권 조사 비용. 토지 살 때 들어간 비용. 어디에 가야 된다? 토지. 토지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토지에. 그리고 아래 보니까 건설 원가 있다 그죠? 건물 지을 때 얼마? 45만 원 들어갔다 그죠? 알겠죠? 여기까지. 마지막. 자, 그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구건물 철거로 발생한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 자, 이거 보세요. 요런 우리가 건물을 철거할 때 이런 건물을 철거하면은 고철 같은 거 나오죠. 그죠? 철근. 그죠? 건물 철거할 때 보면 고철 나오잖아. 철근 같은 거. 그런 철근은 비용이 아니잖아. 수익이죠. 철근과 엿바꿔 먹을 수 있고 수익이 생기잖아. 수익. 그런 걸 우리가 폐기물 가치라 합니다. 그거는 비용에서 뺀다. 알았죠? 정말에서 여기서 뺀다는 것은 여기서 뺀다. 이 말은 마이너스 해준다. 방금 말씀드린 게 뭐죠? 처분 폐기물 가치라 하는데 잔존물 가치다. 이래 표현하기도 하고 폐기물 가치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요런 게 나오거든 빼라 뺀다. 요거는 수익이니까 고철가는 수익이잖아. 수익. 그럼 비용에서 빼야 되겠지. 수익이니까. 즉 말해서 비용을 토지로 처리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한다. 그죠? 마지막에 보세요. 구건물 철거할 때 수입이 있어. 요게 철근 같은 고철 같은 거. 2천 어떻게 한다? 뺀다. 요거는 빼라. 2천은 빼줘라. 토지에서. 그럼 끝났네. 토지 얼마? 11만원. 건물이 얼마? 4천원, 5천원. 이렇게 구분하면 딱 끝나버리죠. 그죠? 토지에 들어갈 돈 얼마? 11만원. 건물에 들어갈 돈 얼마? 4천원, 5천원. 이렇게 구분한다. 알았죠? 그죠? 한 번 더. 공장 부지로 10만원 주고 토지를 사왔다면 토지에 10만원 아래 보니까 그게 지금 철거 비용 얼마 들어갔죠? 만원. 이것도 토지. 토지 들어가고 건축 설계비는 어디 들어가고 건물 들어가고 그리고 토지 구입할 때 그게 조사 비용 뭐 등기 열람 비용 같은 들어갔다 그죠? 그럼 토지. 그리고 폐기물 수입은 토지에서 뭐 한다? 마이너스. 건설 원가는 건물.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럼 토지에 들어갈 돈 얼마? 11만 원. 건물에 들어갈 돈 47만 5천 원이다. 알았죠? 그죠? 요게 말하면은 재건축 문제. 아, 요런 문제구나. 요거 이해하고 예전 문제 하나 아, 내가 이해하면은 아, 유사 문제 나오면은 이제 숫자만 밖에 나오는데 뭐 그죠? 요거 세 가지 핵심. 나머지 기타. 요거는 이제 기타 등등. 여기에서 책을 이제 잠깐 볼게 보세요. 교재 한번 보세요. 뭐 다른 건 안 봐도 되고 뒤로 넘겨 보세요. 210쪽에 210페이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일일 다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한 부분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210쪽에 보면 장기 후불 조건이잖아. 그죠? 장기 1년 이상. 돈을 나중 준다 이 말이에요. 후불. 선불 아니고 후불. 나중 주는 거잖아. 그죠? 3년 후에 주기로 했다. 자, 이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기계를 샀습니다. 기계를 샀는데 요 기계를 내가 100원에 샀다. 100원에 샀다. 알았죠? 100원 주고 샀는데 요 돈을 요 돈 대금은 결제를 3년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후불 조건. 장기 후불이잖아. 그죠? 100원 주고 샀는데 3년 후에 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 100원 아니잖아. 그죠? 여기서 뭘 빼야 되지? 뭐 이자. 요걸 뭐 나타낸다. 오늘 요 이자가 만약에 30원 있더라. 그럼 오늘 이제 가치가 얼마? 70원이지. 요래 표시해라 이겁니다. 여기 뭐다? 현재 가치. 그래서 아하.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뭐 문제에서 무조건 장기 나온다. 장기 후불 조건, 뭐 장기 연불 조건, 매년 지급하는 거 연불. 요런 말 나오거들랑 현재 가치로 표시한다. 오늘 가치로 표시한다. 항상 문제에서 나오거들랑 알겠죠? 장기 나오거든 항상 현재 가치. 기억하세요. 장기는 뭘 한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로 표시하자. 알았죠? 현재 가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서 212쪽에 7번. 7번. 동그라미 7번. 정여 또는 무상 나왔죠? 그죠?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았다. 상속. 무상, 공짜로 받았잖아. 정여. 요거는 공정한 가치로 표시합니다. 상속이나 정여재산 같은 거는 공정한 가치. 그 공정가치 하는 말 보이죠? 밑줄 치세요. 공정가치. 지금 현행 시가대로 장부에 표시해라 이겁니다. 내가 오늘 집 한 채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정여받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대로 장부 기입해라. 시가대로. 오늘 현재 시가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다음에 현물출자도 나와 있네. 8번에 그것도 마찬가지. 주식, 현물출자. 그것도 공정가치. 알았죠? 예, 넘기세요. 넘어가서 215쪽에 보시면은 거기 뭐가 있냐면은 예, 10번 정부 보조금 나오죠. 그죠? 아, 정부 보조금 나왔다. 정부 보조금. 국고 보조금. 이게 이제 뭐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 그런 뭐 건물 지을 때 보조금 받죠. 그죠? 뭐 간단한 예로 우리 이제 뭐 유치원 이런 게 있죠. 그죠? 유치원 이 유치원 지으면은 내가 유치원 하나 하고 싶다. 그럼 내 땅만 있으면은 땅 있으면은 건물 칠 정도 요 정도 보조금이 나온답니다. 정부로부터.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모릅니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 볼게. 내 땅만 있으면은 요거 건물 칠 돈은 정부로부터 보조 받는답니다. 보조.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게 뭐죠? 정부 보조금입니다. 알았죠? 예.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만약에 보조 받았다, 그죠? 내가 건물 하나 짓는데, 100만 원. 그런데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았답니다. 예를 들어서 40원 보조금 받았다. 그럼 내 돈 얼마 더 갔죠? 60원 더 갔잖아. 그죠? 100원짜리 건물인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40원 받았다면 내 돈 60원 더 갔죠? 요때, 자, 잘 들어보세요. 내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100원짜리 하나 지었는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40원 받았다. 내 돈 60원 더 갔죠? 요 건물의 지도원가는 얼마죠? 지도원가? 다시.
건물을 100원짜리 하나 지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40원 받아서 건물 하나 지었다. 내 돈 얼마 더 갔죠? 60원 더 갔잖아. 치던 거 얼마죠? 건물에 치던 원가? 100원 맞죠? 그죠? 그런데 100원으로 하면 요거 계산 또 요걸 빼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때 앞으로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정부 보조금 나오고 요거 뺀 거 요걸 물어본다. 취득원가로 보자. 알았죠? 요거 뺀 거 요걸 취득원가로 본다. 요걸 취득원가로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알았죠? 그럼 정부 보조금 나왔다. 문제에서 건물 하나 취득하면서 정부 보조금 나오고 달라. 요거 무조건 뭐 한다. 빼라. 빼라. 요거 빼라. 뺀 걸 물어본다. 취득원가. 알았죠? 취득원가 알겠죠? 요거 요거 나오거들랑 빼라 뺀 거 요걸 물어본다. 취득원가 알았죠? 정보조금 나왔다. 자 다시 장기성 자산일 경우는 그 자산 자체가 취득원가 아니다. 그죠? 뭐가 취득원가죠? 현재 가치가 취득원가. 정보조금 나왔다. 뺀 거 뺀 차액이 뭐다? 취득원가. 알았죠? 예. 요거 뺀 차액 요거 뺀 요걸 뺀 거. 차감한 금액이 뭐가 된다? 취득원가. 알았죠? 빼라, 빼라, 빼라. 네, 일단 문제 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뒤로 가세요. 이제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제일 217쪽에 보시면은 국공채인 이쪽 그죠? 매입에 수반한 이런 취득원가입니다. 그죠? 이런 거는 자산 취득원가 포함한다 이런 건데 그냥. 국공채 매입에 수반하는 유형자산에 취득할 때 거기에 따르는 차액 부분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냥 그런 걸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그냥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파트 하나 삽니다. 그죠? 아파트 건물 샀다. 1억 주고 샀다. 사면은 우리 아파트 살 때 보면은 여러분들 집 사신 분 아시겠지만은 채권 사야 됩니다. 여기 바로 국민주택 채권이죠, 그죠? 의무적으로 사야 되죠. 만기가 뭐 5년짜리다, 이래 사죠, 그죠? 만기가 5년짜리 채권 사야 되죠. 의무입니다. 아파트 살 때. 그런데 요걸 우리는 보통 팔아버리죠, 그죠? 요걸 5년 동안 안 가지고 있고, 이거 5년 동안 내가 돈 빌려준 겁니다, 나라에다가. 이자 받다가 5년에 요 돈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걸 아파트 매매할 때 이거 팔아버립니다. 오늘. 팔면은 만약 70원 받아도 다 안 줍니다. 그죠? 차이 얼마 생겼죠? 30원 생겼죠? 요 차액 부분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줘라. 이 말입니다. 자산. 요거만 아파트 얼마 주고 샀다? 1억 30만 원에 샀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알겠죠? 1억 30만 원.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요래 포함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응? 응? 나중에 아파트를 팔았다, 그죠? 1억 5천에 팔았다. 그럼 차익 얼마죠? 5천만 원. 요거 세금 내야죠. 이게 무슨 세죠? 양도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게 많아지면 좋잖아. 이럴 때 포함하라, 이런 겁니다. 요거 우리가 필요경비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포함한다는 거는 세금 적게 내라. 공제해 주겠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런 뜻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복급인 거, 복급이요. 포함하는 게 원칙이고, 예, 이상. 끝났습니다. 이게 취득원가다. 알겠죠? 그죠? 취득원가. 그 이런 이제 취득원가가 있는데, 우리 방금 했던 취득원가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한 우리 조금 문제 조금 정리 조금 하고,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책 한번 봅니다. 책 교재 한번 보세요. 243쪽 243쪽에 2번 문제 보세요. 243쪽에 2번 243 2번 이 문제가 무슨 문제죠? 딱 보니까 무슨 문제죠? 이거 문제잖아. 재건축 문제 맞죠? 그죠? 요 문제다. 아, 알겠다. 자, 2번 보세요. 보니까 공장 부지로 1억 주고 토지를 사고 그 토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완성했다. 그죠?
비용이 다음과 같다. 자, 토지와 건물의 지등 얼마고 무수입니다. 자, 토지. 토지에 들어갈 돈과 건물에 들어갈 돈 구분해보자. 토지에 들어갈 돈과 건물에 들어갈 돈. 그 토지 얼마죠? 1억. 1억 주고 샀다. 1억. 박사, 구건물 철거 이것도 뭐다? 토지. 500. 그죠? 건축기사 수수료, 이거는 뭐, 건물. 건물 줄 때 들어간 거잖아. 그죠? 건물. 구입계약과 관련된 소유조사 비용이다. 이건 구입계약, 토지 구입할 때 비용 들어갔으니까 토지 원가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다. 건물 신축 비용 뭐다? 이거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2억. 그렇죠? 마지막에, 구건물 철거할 때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한다? 토지에서 마이너스. 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토지에 들어갈 돈은 1억, 1억, 500, 10만 원이네. 그죠? 그렇죠? 여기는 건물에 들어갈 돈 얼마? 2억 100만 원. 그죠? 그럼 이제 답 찾아볼까요? 244조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토지 얼마? 1억 510만 원. 1억 510만 원 찾고, 건물 얼마? 2억 100만 원. 몇 번이죠? 3번. 그죠? 3번. 이렇게 답을 찾자. 이해되죠? 그죠? 아, 이런 게 토지와 건물 구분하는 문제다. 그죠? 자,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넘겨서, 이번에는, 자, 보세요. 6번. 6번 하나 볼게요. 6번. 6번 한번 읽어보세요. 6번 문제. 6번 한번 읽어보세요. 딱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문제 무슨 문제 알겠죠. 그죠? 무슨 문제다? 교환. 아, 이건 교환 문제네. 요 문제다. 그죠? 교환은 내 거니까. 그죠? 아, 교환은 내 거니까. 바꾸는 거다, 그죠? 니꺼. 자, 우리 요 구분한다. 교환 문제 나오면은 장부와 시가, 그죠? 장부와 시가 요 구분하죠. 알았죠? 예. 자, 찾아봅시다. 6번 문제. 장부 금액은 6천원짜리입니다. 그죠? 취득은 8만 했는데, 가치 감소가 7만 2천 되었으니까, 결국은 장부 잔액은 8천원이다. 구기계를 신기계와 교환하면서 추가로 7만 5천 원 현금 지급했고, 신기계의 공정가치는 9만 원이다. 그랬네. 요거는 세계는 시가가 9만 원짜리다. 그죠? 9만 원짜리고, 구기계의 공정가치 내 거잖아. 그죠? 내 거의 시가 요거는 만 5천 원짜리다. 그죠? 그리고 현금을 7만 5천 원 내가 지급했답니다. 그죠? 요런 문제잖아.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다. 요거는 없네. 장부는 안 주어졌네. 요 문제 주어진 자료 정리했습니다. 내 거니까 장부 시가 알았죠? 자, 이어서 묻는 게 무슨 문제 뭘 묻고 있죠? 취득원가 얼마고 묻잖아. 그죠? 취득원가. 그럼 거기에 우리가 실질이 있다 없다? 있다. 나와 있죠? 문제에서 보니까 실질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있다. 그럼 뭐라 한다? 내 거? 그렇지. 시가. 요 있네. 시가. 그죠? 요것도 있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죠? 플러스 하라 그랬죠. 얼마? 9만원. 답. 답 9만원. 알겠죠? 있다. 뭐가 있다? 손익이 있단 말이잖아. 손익. 그죠? 손익 얼마고?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손익 얼마일까요? 요거, 요거 차이. 요거 차이, 요거 차이. 8,000원짜리가 15,000원 됐다. 얼마 올랐습니까? 7,000원. 이익 7,000원. 정답. 요게 올랐잖아. 그죠? 8,000원 요리 됐습니다. 얼마, 이익 얼마? 7,000원. 알았죠? 예, 끝났다. 이게 교환입니다. 교환 문제. 알았죠? 그죠? 요렇게 문제 탁다 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집에 가셔서는 다시 한번 보세요. 9번. 9번 보세요. 9번 보니까
토지 건물 장비를 일괄 구입하여 18만에 취득했다. 감정 비용이 12,000원 들어갔다. 토지 건물 장비의 금액은 각각 얼마고 물어봤네. 이 문제는 무슨 문제? 일괄 취득 문제네. 그죠? 일괄 취득 문제네. 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해봅시다. 자, 그 문제 보니까 딱 문제 보면, 토지 문제가 지금 토지 얼마짜리? 6만원짜리. 그죠? 건물 얼마짜리? 4만원짜리. 그죠? 그리고 장비 얼마짜리? 2만원짜리다. 그죠? 토지는 6만원짜리, 건물은 4만원짜리, 장비 2만원짜리다. 그렇죠? 요거 합계하니까 얼마죠? 12만원이잖아. 그죠? 그죠? 12만원. 이걸 내가 일괄 구입했는데 얼마 주고 샀다? 18만원 아니지. 18만원 또 비용도 갔잖아. 얼마? 19만 2천원 주고 샀다. 이 말이지. 그죠? 알겠죠? 그럼 이때 각각의 그러면은 취득 얼마고 이런 묻잖아. 그죠? 이거. 자, 보세요. 보세요. 딱 보니까 보세요. 가로세로 보면 돼요. 토지하고 한번 보여요. 뭐 보이잖아. 응? 뭐죠? 반이죠. 반. 요거 반. 요거의 반이잖아. 그죠? 요것도 반. 알겠죠? 얼마? 요거 반 얼마? 96,000원. 요거 보니까 요거 3분의 1이네. 3분의 1. 맞죠? 3분의 1 맞잖아. 요거 3분의 1. 3 나누면 3, 3. 나눠주면 3, 6, 2, 18, 3, 4. 벌써 답이 나왔겠죠? 그죠? 요거는 6분의 1이네. 그죠? 6을 나누면 되잖아. 6, 3, 18. 6, 2, 12. 검산. 요거 더하면 이거 나오겠지. 그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하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게 또 보세요, 보세요. 요거는 잘 모르겠다, 그죠? 금방 잘 안 보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는 방법이 이래합니다. 바로 하면은, 대각선으로, 그죠?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나누면 돼요. 곱하고, 나누면 요거 나옵니다. 알았죠? 그럼 또 요거 할 때는 요거 곱하기 요거 나는 요거 하면 요거 나오고 요거 곱하기 요거 나는 요거 하면 요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곱하고 나누면 요거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하여튼 답 아시겠죠? 그죠? 여기 9번 일괄 취득 정답 몇 번이죠? 4번 됐다. 그죠? 11번 11번 찾았습니까? 11번 보세요. 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배관 설비를 300만원 취득했는데, 200만원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11번. 찾았습니다. 11번. 뭐가 보이죠? 정부 보조금. 어떻게 하라 그랬죠? 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300만원짜리인데 200만원 보조금 뺀다. 그러면 취득금 얼마? 100만원. 끝났다. 그러면 저 요 문제의 취득원가는 100만원이다. 그죠? 계속 읽으세요. 뭘 묻고 있죠? 증액법으로 상가했을 때 강가상각비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증액법 그랬습니다. 취득원가가 100만원, 잔존가치 얼마? 20만원. 내년수 몇 년? 8년 끝 났잖아. 그죠? 취득원가 100만원 잔존가치 20만원 빼고 나누기 8하면 얼마? 10만원. 답은 10만원이네. 이렇게 알았죠? 그죠? 이래 하는 거다. 이게 정부 보조금이 두 가지 이제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나와도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 있으면 이렇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방금 했잖아. 그죠? 이렇게 건물 100원짜리 정부 보조금 40원 받았다, 60, 요래 표시해도 되고, 또 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건물 100원 주고 사고 요거 받은 거 있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수익으로 잡아줍니다. 정부 보조금 이렇게 40원 이렇게. 그 이제 기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이거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이걸 우리는 평가계정법, 요거 우리가 이연수익법 이런 표현을 이래 하는데 이거는 막 잘 안 합니다. 내가 한 건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요래하면 된다. 알았죠? 그죠? 다음. 예, 거기에 249쪽에 아래 14번이 있죠. 아까 풀어봤죠?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습니까? 안 풀어봤죠? 14번 한번 하고 갈게요. 보세요.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취득원가 500만원, 내용수는 5년이다. 강화상 방법은 연소학계법. 잔존가치 50만원, 이 기계를 250만원에 팔았다. 처분 소리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14번. 이거는 강화상의 문제인데 연수학계법 문제구나. 그러면은 이 문제는 취득원가 얼마 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강가 누계를 얼마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전에 나오죠. 그죠? 장부다. 이 장부 금액을 요걸 팔았다. 처분. 그죠? 그러면은 14번 문제에 취득 500만원에 취득했다가 팔았다. 250만원에 팔았다. 강가상가 무슨 법?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 계산합니다. 연수학계법은 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입니다. 그죠? 취득원가 5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 잔존가치는 얼마? 50만원. 그죠? 50만원 빼고 곱하기. 곱하기. 자, 보세요. 그게 지금 내용에서 몇 년이죠? 5년이죠? 5년이다. 더하면 5다면 얼마죠? 15죠? 15잖아. 그죠? 자, 곱하기 15인데 몇 년 지났죠? 네? 2년 지났습니까? 요거 누계니까 1차 5와 4잖아. 그죠? 5, 4를 더한 9잖아. 계산하면 되죠. 그죠? 요게 감가 누계. 연수학계법에 의한 감가 누계. 얼마 나오죠? 270. 270만 원이다. 270만 나왔다. 그럼 장부 얼마? 230만 원. 요걸 요래 팔았다. 230만 원짜리를 250만 원에 팔았다. 얼마 이익 받습니까? 20만 원 이익 받다. 답이죠. 처분 이익은 20만 원이다. 그죠? 답. 알겠죠? 예. 그게 20만 다음 몇 번이죠? 1번이죠? 아래 정답 체킹이 잘못되었습니다. 14번에 1번 고치세요. 1번. 2번 되어 있잖아요. 잘못되었습니다. 해서는 맞는데, 거의 답책이 잘못됐네. 그죠? 1번 고쳤고, 예, 이제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예, 됐네. 그죠? 뭐, 이 정도 풀면은,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모양들 다 해봤습니다. 처분 손해까지. 됐죠, 그죠? 그럼 이제, 자, 우리 다 했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지금까지 그죠? 취득원가도 해봤고, 강가상각비, 처분 손익, 그죠? 그리고 수리비까지 했고, 그리고 취득원가까지 했다, 그죠? 이렇게 다 했죠. 이게 우리 이제 유형자산 부분이다. 자. 이거 했잖아. 그죠? 요 부분. 알겠죠? 그죠? 취득원가, 강가상각비, 처분손익, 수선비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요 부분인데, 자, 취득했다. 100원 주고 샀다. 강가 누계가 만약에 40원이다. 이걸 빼고 나면 뭐가 되죠? 장부죠. 장부 60원이다. 그죠? 요걸 팔았습니다. 처분 90원에 팔았다. 그럼 처분 이익이 얼마죠? 30. 그죠? 30원 이익이 생겼잖아. 취득을 100원 주고 샀는데 강가 누계가 40원 있었다. 장부자는 60원 맞죠? 요걸 9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익 30 맞잖아. 그죠?
요 감가 상각 누계 요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 있더라? 세 가지. 무슨 법? 무슨 법? 정액법. 또 체감잔액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다시 시작.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요 체감잔액법 속에 세 가지 있죠. 여기 뭐다? 이정연. 알았죠? 이정연. 요렇게. 다시 방법은 세 가지다. 그죠? 첫 번째 무슨 방법? 정액법. 요거는 체감잔액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체감잔액법 안에 세 가지 뭐죠? 이정연. 알았죠? 이정연. 요 방법으로 해봤다. 그죠? 자, 했는데 핵심은 요거 하고 하는 거잖아. 요거 시험 문제 요건데 시험 문제 요거 물어보죠. 그죠? 요거 물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이거 주어지는 거니까 요거 구하는 것이 포인트잖아. 그죠? 자, 다음 보세요.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제 요걸 만약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걸 재평가했다. 재평가. 90원의 가치를 새로 평가. 아, 이건 팔았는 거. 이건 평가해. 팔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재평가. 알겠죠?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돼요. 평가. 그러면은 90원 평가했으면 뭐가 생겼죠? 뭐가 생겼죠? 평가 이익 생겼잖아. 그죠? 요거는 평가 이익 맞죠? 그죠? 요거는 평가 이익이 생겼다. 그죠? 만약에 60원짜리를 50원으로 평가했다. 그럼 뭐가 생겼죠? 평가 손실. 그죠? 요거는 평가 이익이죠? 요거는 손실이 생겼잖아. 60원짜리가 50원 됐으면 뭐가 생겼다? 손실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이래 표현합니다. 재평가 손실 10원. 알았죠? 60원짜리가 90원 됐다. 이익 생겼죠? 요거는 이익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래 표현합니다. 재평가 잉여금이라 합니다. 잉여금 얼마? 30원. 요거는 뭐라 그랬죠? 처분 이익. 이건 우리 뭐 아는 거니까. 예, 다시 적어드릴까? 예, 보세요. 요걸 우리는 처분 이익이라 그랬죠? 그죠? 처분 이익이 30원이라 하고, 재평가를 했을 때는 요거 표현이 다르다. 그죠? 재평가 잉여금이라 합니다. 알겠죠? 하락했을 때는 비용 처리합니다. 손실. 요렇게. 이 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했답니다. 하락. 알겠죠? 하락. 뚝 떨어져 버렸다. 이걸 우리가 손상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현저하게 손상됐다는 것은 이 장부품에다 거의 막 눈에 띌 정도로 30% 이상 하락했다. 이 20원 됐더라. 그럼 60원짜리가 20원 되었으니까 많이 내렸잖아. 그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요거 비용 처리해야 되죠. 비용 떨어야 됩니다. 40원 내렸으니까. 요걸 뭐라 하느냐? 손상차손이라 합니다. 손상차손. 알았죠? 손상차손. 따라서 시작. 손상차손. 알았죠? 손상차손. 하락했다. 그럼 가만히 보면은 그죠? 요런 요 우리 시험 문제가 처분이 얼마냐, 재평가 이 응여금 얼마냐, 재평가 손실 얼마냐, 손상차손 얼마냐 이래 물어봅니다. 요거 물어보는데 이게 다 주어지거든요. 요거. 알겠죠? 주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요것만 구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똑같죠? 그죠? 예, 말만 바뀌는 거지. 결국 요거 물어봅니다. 그죠? 요거. 알겠죠? 시험 문제가. 그러면은 요렇게 처분 손익 얼마냐 물어보거나, 재평가 잉여금 물어보거나, 재평가 손실을 물어보거나, 손상차손을 물어보거나, 결국은 우리는 요걸 구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강과상업이면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 물론 이제 그 문제 실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가 우리가 하락됐다고 이제 우리는 그저 판단을 했죠. 우리 회사가 더 이상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저 정부에서 뭐 개발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 그래서 요 금액이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 그죠? 회복. 그렇죠, 그죠? 하락됐다, 회복됐답니다. 50원으로 다시 회복된 경우 있다, 그죠? 요걸 뭐라 하느냐? 손상차손 환입이라 해요. 수익을 잡아준다. 다시 회복됐잖아. 얼마? 30원. 그렇죠? 회복, 30원.
그런데 요 회복이 예를 들어서 요 금액이 70원 회복됐다. 많이 올라갔다 그죠? 요 70원 됐으면 다 20원에서 70원 됐으면 회복이 얼마죠? 50원 됐죠. 요게 이제 얼마 환입이 50원인데 이때 하락 손상으로 처리했다가 회복될 때는 요 금액의 한도는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요 금액까지만 회복시키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 70원까지 하면 안 되고 얼마까지? 60원까지 해야지. 60원 한도가 요까지니까 그죠? 그래서 요 환입금이 얼마가 되죠? 40원 되겠지. 그죠? 40원. 알겠죠? 예. 한도가 40원까지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나오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 예,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이건 알고. 이 부분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이 부분 알겠죠? 이거 같이 해서 알고.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손상 부분도 알고. 그런데 이 부분이 한번 나왔는데 딱 한번 나왔어요, 이거 한번 나왔는데 어렵죠, 그죠? 이 부분 여기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제가 문제는 제가 풀어드릴 건데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고 한 번 딱 나온 적 있어요. 한 번. 요건 한 번 나왔었고 알겠죠? 근데 요까지 알아야 되겠죠 뭐. 적어도 그죠? 요거 우리 지금까지 이거 했잖아요. 이거. 응? 요거 재평가 부분. 요거 부분. 알겠죠? 예, 그런데 요거는 한 번 딱 나왔어요. 환입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아무튼 요 부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 알겠죠? 해드릴 겁니다. 재평가 부분하고. 알았죠? 그죠? 손상. 요거 좀 마무리하고. 그럼 이제 우리 유형자산이 딱 전부 다 끝나버리죠. 그죠? 예. 요 부분이 어딨냐 이라면은 재평가 부분입니다. 책 한번 보세요. 교재. 요 부분이 이제 우리 교재 보면은 그 재평가 부분입니다. 이 재평가 어딨냐 하면은 이제, 예. 그게 235쪽이죠. 그죠? 235페이지, 그 235쪽에 유형자 재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238쪽에 보면은 유형자산의 손상 나오죠, 그죠? 손상 부분이 나온다. 요 부분까지. 예? 하면은 이제 우리 유형자산 부분이 다 끝나죠. 그 유형자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무형자산, 그 기타 하고 나면은 이제 부채, 뭐 자산이 끝난다 그죠? 우리 부분 지금 저 항상 우리가 어디쯤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죠 그죠? 자산에서 공부하는 거 현해주 외상권 그죠?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우리 그죠? 알겠죠? 여기 유형자산이죠 그죠? 유형자산 이 기타 부분은 시험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무형하고 투자 부동산 이런.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자산 끝났잖아, 그죠? 그럼 부채 여기서 우리 시험에 50%가 처리된다. 20문제 이상. 지금 건물 여기 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이 부분 아주 뭐 이거는 뭐 시험에 예,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핵심, 자산에서 가장 핵심이 상품과 건물. 우리 오늘 하고 있는 이거, 시험에 제일 주의 많이 됩니다. 알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있죠? 상품하고, 이거하고. 잠깐 쉬었다가, 요 부분 할 겁니다. 요거. 재평가 부분하고, 하락. 알겠죠?